예, 여러분들 저네 번째 주 제1강 개인주의에 대한 얘기 잘 들으셨죠? 이해했죠? 의문 나는 게 있으면 감상 없을 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제2강, 좀 1강이 길었기 때문에 제2강은 40분으로 단축하려고 해요. 제1강이 좀 길었던 것 같다. 근데 괜찮았지? 지루했으면 지루했다고 얘기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교수님, 자유주의는 좋은 거잖아요. 거기다 또 새로운 자유주의니까 얼마나 자유는 좋은 거잖아요. 영어로는 네오리버럴리즘. 그렇죠. 자유는 좋은 거지. 근데 여러분들, 자유가 너무 넘치고, 특히 이 자유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에만 자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유를 안 주면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지. 압제가 되는 거지, 압제가. 그래서 원래 이 자유란 말은 좋은 거죠. 새로운 자유주의란 뭐냐? 그러면 진짜 자유주의가 있었다는 얘기야. 원래 우리가 정치학에서나 경제사에서 이 자유주의, 특히 정치학에서 이 자유주의는 뭡니까? 자유란 말이 언제 생겼어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언제 생겼어요? 누구하고 싸울 때 생긴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1789년 프랑스 혁명. 자유, 평등, 파괴. 누구하고 싸웠어요? 천재 군주. 루이 14세. 루이 14세. 천재 군주 시대 때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시민계급이라는 건 세금을 좀 내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신흥자본가들. 노동자, 농민 연합해가지고 임금을 몰아냈죠. 전제주의 체제를 타도했죠. 그때 이제 유명한 사상가 철학가들이 몽테스퀘, 루소, 볼테르 뭐 이런 사람들, 천부인권사, 왕권 신수설이 아니고 그 당시 왕이 뭐랬어? 내 왕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다. 왕권 신수설, 왕권 신수설은 새빵간 거짓말이다. 천부인권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고 박애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 천부인권설 주장한 거야. 그 당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그때 나왔다는 게 자유주의란 말. 좋은 거지. 근데 사실은 이 당시 이 자유도 임금님들을 몰아내고 전제 군주 시대를 끝내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수립이 됐어도 여러분들, 그 당시 봉급받고 사는 노동자들, 농민들 선거권 있었어요? 없었지. 세금을 얼마 이상 내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만 투표권이 있었어.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1776년 독립전쟁하고 나라를 세운 후에 바로 모든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던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만 주었다고. 그러한 이 차등적이고 불평등한 민주주의였지. 그걸 보편적인 민주주의, 보통 선거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평등하게 가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였느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차티스트 무브먼트 연구. 노동조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노동자들도 국민이다. 나한테 투표권을 달라. 나도 국회의원에 나갈 수 있는 피선권을 달라. 단결투쟁. 핏땀 머린 단결투쟁을 통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획득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투표권을 갖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없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고 소위 자유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투표권을 맨 나중에 갖게 된 게 여성들이요. 이 남자들의 여자에 대한 이 지독한 차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스위스가 여러분들 직접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잖아. 이 스위스가 70년대 초반까지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어. 민주주의 권리로부터 소외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피해 당사자인 스위스 여성들이 단결 투쟁하고 스위스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시위하고 이래서 스위스 여성들이 투표권을 쟁취한 거예요. 남자들이 거저 준 게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됐죠. 여성들이 많이 싸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미투 운동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래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건 뭔 거니
이 경제 사상으로 아니 자유주의라는 건 뭐니 경제 사상으로 얘기하면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고전적 교재로 한 경제 자유주의. 경제 자유.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게 뭐예요?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알아서 다 팔게 돼 있다. 그리고 너무 부자도 안 생기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안 생기고 공정하게 잘 조정하게 돼 있다. 그게 수요 공급 법칙에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 만능주의 사상이죠. 시장 만능주의 사상. 시장에 의해 가지고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된다. 그것도 공정하게 해결이 된다. 그게 경제 사상에 있어서는 아담 스미스 자유주의 사상이야. 이 아담 스미스 자유주의 사상을 새롭게 주장한 게 신자유주의야. 뭐 나쁜 게 아니네. 그런데 문제는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그런 자본주의가 나중에 보니까 안 되었지. 길게 보니까 in the long run, 길게 보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지. 그게 1929년 미국 금융공화야. 독점이 생긴 거야, 독점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독점 자본들이 생긴 거라고. 미국에서 독점 금지법을 만들려고 많이 싸웠지만 결국은 다 없어졌지. 지금은 독점 자본으로 천국이 돼 있어. 더군다나 금융 독점 자본으로 천국이야, 20세기.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로 되면서 시장 논리,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인비저블 핸드는 틀린 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주의가 나왔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케인즈주의에 의해 가지고 자본주의가 30년간 참 번영을 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사람 냄새가 나는 자본주의가 됐던 거라고. 지금도 유럽 가보면 미국에 비해서 사람 냄새가 나.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나. 따뜻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냄새가 난다고. 대한민국은 아직 아니야. 멀었어요. 그게 케인즈주의인다. 그런데 이 케인즈주의는 이제 그만하자. 케인즈주의는 말이야 세금만 많이 걷고 노동자들 말이야 타협인하고 또 세금 가지고 너무 국민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복지를 너무 많이 하니까 국민들이 복지병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적자가 많이 생기고 또 돈을 많이 찍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생기고 실제로 그런 부작용은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복지병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본질을 해칠 정도 부작용은 아니었는데 실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니? 여러분들 모든 역사를 움직인 게 뭐냐? 뭐 다양한 이론도 있고 주장도 있고 신자유주의가 새로 생기고 그러지. 다양한 역사를 움직이는 기본 동력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투쟁이에요. 투쟁. 정확하면 계급투쟁이야. 노예들이 노예제로부터 싸워서 스파르타쿠스 반란 유명하잖아요. 노예제도를 없애고. 농민들이 농노였죠. 농노. 농민이 아니라 농노. 반절 노예했던 농노들이 봉건 영조하고 싸워서 봉건 제도를 없애갖고. 또 그 당시 자본가와 신흥 자본가와 노동자 농민들이 싸워서 전제 군주를 없앴고. 케인즈주의가 정착이 되고 케인즈주의가 오래 가면서 그런 반면에 자본주의는 융성을 하고 인간을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인간들이 평등한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소련에 특권 계급이 생기기 시작해. 노맨 꿀루트라라고 그래. 노맨 꿀루트라는 특권 계급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또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막 싸워. 플레타리어 망국 노동자의 단계라.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피를 나는 민족보다 더 가까운 형제다, 동지다 이렇게 주장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중국하고 소련이 국경 문제로 싸워. 그 넓은 나라들이 베트남이 공산주의로 통일이 됐는데 중국은 막 전쟁을 해. 또 공산당 독재, 자기들은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주의라고 얘기한 공산당 독재에서 독재로 나타나는 부정부패가 막 생겨. 이러면서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서 힘들어가기 시작한다고. 자본주의를 융성하는데 노동자합도 힘들어가고 노동자합 역할도 힘들어가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운동도 적어지고 야 이제는 우리가 케인즈주의를 그만할 때가 됐다.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는 이제 위험하지가 않다. 원래 이제 우리가 세금 70-80% 못 내겠다. 이제 그렇게 안 내도 된다. 너무 보편적 복지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자본가들에게
자유를 확대해 줘야 된다. 기업인들에게 자유를 확대해 줘야 된다. 기업인을 위한 기업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 이제 옛날 같이 권리 많이 보장해 주면 안 되고 복지 팍 줄여야 되고 세금도 부자들한테 많이 걷던 세금도 팍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기관 은행이나 그다음에 국가 기관 산업 철도 교통 그다음에 가스 뭐 수도 그다음에 국가 기관 산업은 공기업이었고 국영기업이었는데 이거 이제 민영화해야 된다. 아니 우리 자본가들이 돈 벌게 해야지 국가가 그런 거냐? 그 국가 사회주의 아니냐? 이러면서 공기업 민영화해야 된다. 이러면서 주장했던 게 바로 신자유주의다. 부자들에게는 자유를,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억압을, 더 많은 수탈을. 사회주의 위기 때는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억제하고 노동자 운동을 타협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케인즈주의를 했다가 이제 다시 자본주의가 융성하고 안정이 되고 사회주의는 힘들어지니까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된 거고 또 결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니 자본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게 생산력 과잉이야. 계획경제가 아니잖아. A라는 물건이 잘 팔리면 우죽순으로 그 물건을 생산하는 그 공장들이 생기지. 이러면서 생산력 과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근본적 속성이야. 생산력 과잉에 의해 가지고 또 독점이 생기고 이러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생산은 과잉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수요, 국민들의 소비 수요는 적어 이러면서 불황이 오고 공황이 오는 거거든. 그래서 70년대 말에 다시 공황이 온다고. 자본주의 사회에 불황이 오는데 거기서 자원민족주의가 생기는 거야. 중동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 자본주의 사회는 석유 한 방울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잖아. 막 기름값을 5배, 10배 올린다고. 이러니까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긴 거야. 스태그플레이션 용어 여러분도 알아봐. STAGFLATION. 칠판 한번 딱 써야겠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 스태그네이션 정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설명 안 해도 알지? 고물가. 옛날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불황이 되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불황인데 경제가 성장이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 이상한 자본주의의 완전 불치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게 자원민족주의에서 석유값이 올라가면서 그런 석유값. 자본주의 사회는 석유 없으면 안 되잖아. 석유값이 올라가면서 불황인데도 물가가 올라갔다. 인플레가 됐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제는 1929년 미국 금융공황 때처럼 해결하기가 힘든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이때 이제 기회는 왔다. 기회는 왔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학자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주장해가지고 신자유주의라는 풍토를 다시 내기 시작한다. 이때 그 신자유주의 이 사상 이론가에서 대표적인 게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오스트리아 출신. 프리드리 아우스트 폰 하이에크. 대단한 이론가지. 밀턴 프리드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제학과 학생들 이렇게 두꺼운 경제언론 책 있지? 맹큐. 하버드 대학 교수 맹큐가 쓴 그 경제언론 많이 보는데, 뭐 경제언론은 쓸만한데, 아니 신자유주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하버드 대학 맹큐 교수. 2010년인가? 하버드 대학 맹큐 교수가 수업시간에 경제학 강의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생들이 강의 중간에 때려치고 도망 나가버렸어. 가지고 월가 가가지고, occupy world. 월가를 점령하다 데모했다고. 그때 맹큐가 한 얘기가 뭔지 알아? 게으르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인류대 못 들어온 거다. 미국이 무슨 세습자본주의냐. 미국이 무슨 빈부격차가 심하냐. 여러분들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거다. IQ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냥 그 미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괜찮게 사는 하버드생들이 들어봐도 이건 말이 아니거든. 아주 수업 중간에 때려치고 나가가지고 뉴욕 월가 가가지고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하고 데모하고 그랬다고. 어쨌든 그 맹큐가 신자유주의 핵심 이런 거야. 프리스트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 이 사람 정말 자유주의자야. 진정한 자유주의자였는데 나중에 본인도 자기 이 주장에 이 모순이 생겨버려. 남아메리카 미국이 배후조정해가지고 남미에서 그때 군사독재가 많이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한다고.
공정을 주장했는데 독점을 반대했는데 독점이 강화되는데도 그걸 묵인을 했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 자유주의 사상 이론과 그 당시 이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게 안 맞았던 거지. 어쨌든 프리스트의 아우스트 폰 하이에크는 케인즈처럼 신자유주의 이론가들한테나 정치인들한테나 자본가들한테는 이 정신적 주제였다고. 영국의 대처 수상이야말로 또 신자유주의 상징적 존재잖아. 철의 여인, 막 미국이 탄광 노동자 싹 깨부시고 막 수천 명 구속시키고 그랬지. 복지병 없앤다고. 가지고 에? 영국이 살아났느냐? 영국 경제가 완전히 나중에도 힘들어졌지. 근데 좀 이따 얘기하긴 하고. 그 대처가 영국 그 여수상 철의 재상 대처가 핸드백에 넣고 다녔던 책이 프리드 아우스트폰 쓴 책을 넣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야. 유명한 분이야. 그래서 이 국가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경제에 개입해가지고 이런 케인즈주의 정책을 반대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은 노동,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가 규제하는 걸 철폐하고 이자율 상한 정책 철폐. 이자율 상한 철폐. 우리나라도 지금 23%까지만 허용하고 있거든. 이게 철폐하면 안 되지. 자본의 자유라는 국제적 이동 보장, 기업의 고용 마음대로 하고 해고 마음대로 시키고 임금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야말로 기업으로는 자본가들에게 100% 자유를 주자. 노동자들에게는 자유를 탄압하자. 뺏자. 이게 신자유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전 자본의 전 지교화적 세계가 촉진됐고 사회보장제도가 당연히 축소되죠. 복지를 축소했지.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 사회복지가 유실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되니까 케인즈가 얘기한 유유수유가 적어지고 이러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경제도 성장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케인즈주의 이 재정정책에 의해서 복지를 위한 재정정책에 의해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인플레가 좀 문제였어요. 케인즈 시대 때는. 그 인플레를 잡는 데는 역할을 했어. 신자유주의가 유리했던 게 그거야, 초기에. 나중에는 또 그것도 안 됐지. 그래서 한때 성장을 구가한 듯 했으나 나중에 더 오히려 이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한 세계 말정 미국발 세계 금융공황을 일으켰죠. 그게 2008년이지. 이게 케인즈 시대 때는 빈부격차는 참 좋았지. 소득세를 70% 80% 걷는데 그 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유주의는 옛날 몽테스키의 루소 초기 자유주의가 있거든요. 존 두이, 모디마 아들러 뭐 이런 고전적 자유주의, 소극적 자유주의 구별하고 특히 이제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일부 성과를 수용해가지고 케인즈주의 사상적 기초를 만드는 그런 사회적 자유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상들이 케인즈주의와 이런 그 제레미 벤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특히 서구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기초가 된다고. 사회민주주의. 유럽에는 사민주의 정당들이 오랫동안 집권했고 스웨덴 같은 경우 보편적 복지가 정착이 된 게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70년을 집권해. 70년을 집권하면서 보편적 복지가 정착이 되고 뭐 프랑스의 사회당, 독일의 사회민주당, 뭐 영국의 노동당, 이태리의 삼민당 이런 것들이 다 사회민주주의라는 나라죠. 지금은 뭐 보수정당들도 많이 집권했지만 주요한 건 유럽 같은 경우는 보수정당이 집권하건 삼민당이 집권하건 뭐 공산당이 집권하건 보편적 복지는 크게 손 못 대. 영국이 지금 많이 후퇴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적 복지는 유지되고 있다. 그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의원내각제가 중심이 되다 보면 어느 한 정당이 권력을 독점을 안 해. 불가능해. 정당들이 연합해서 권력을 잡는다고. 여러분들 지금 보편적 복지 자르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21세기를 정말 친환경 국가로 만들겠다는 독일의 수상. 그 기독교 민주당이야. 기독교 민주당. 어떻게 보면 보수당이야. 근데 복지는 더 잘해. 대한민국 저 국민의 힘이 보면 거기는 완전히 빨갱이 중에 빨갱이야. 근데 어떻게 또 독일은 빨갱이라고 안 하고 웬 사회민주주의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케인즈주의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날마다 빨갱이라고 뭐 청와대 앞에서 대문에서 빨갱이라고 그러고 무슨 김정은이 저 똥개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지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알죠? E는 MC 자성.
세계 최고 물리학자, 상대성 원리를 발명한 사람, 헬렌 켈러 알죠? 그 어려운 온몸이 장애인인데도 말고 인류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헬렌 채플린 알지? 유명한 그 희극 배우. 이런 사람들 다 사회주의자였어. 사회주의가 뭘까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고 우리가 같은 민족인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잖아.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라는 걸 우리는 봐야 돼. 그 사회주의 체제가 뭔지 알아야 돼. 쿠바 사회주의 국가야. 거의 90% 사회주의. 내가 평양을 3번 갔다 왔거든. 김대중 대통령 때 한 번 가고 노무현 대통령 때 두 번 갔다 왔어. 간첩 아니야. 합법적으로 보내줘서 갔다 왔다고. 한 번은 김대중 대통령 때는 10월 7일 아 지금 10월 10일이 북쪽에서는 최고 명절이야. 조선노동당 뭐 창당 개념이. 10월 10일이. 내가 갈 때가 55돌인데 지금 벌써 75돌이라니까 거기는 꺾어질 때 행사를 크게 10, 15, 20, 20 이렇게 꺾어질 때 5년마다 행사를 크게 하는데 내가 그때 55돌 그때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가면서 보니까 온 길바닥에 가로등을 다 켜놓고 무슨 포장마차 같은 게 반파는 포장마차, 고구마 군밤바는 포장마차만 쫙 있는 거야. 그때 내가 민주노동당 금천구 지구당 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야. 민주노동당은 유럽의 삼민당 같은 그런 정책을 지향을 했어. 물론 삼민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는 좀 유럽하고 다르니까 민족주의적 그런 생각도 있었고 진보적인 생각도 있었고. 약간 그 삼민주의적 것도 물론 있었는데 물론 보편적 복지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던 정당이 민주노동당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지나가면서 북한 그 사람 보대 물어봐서 저거 포장마차 하는데 장사가 잘 되네. 잘 된대. 아 저거 좀 나 평양에서 해가지고 돈 벌어서 우리 지구당 지금 지구당 운영비가 없는데 그걸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보더라. 저거 다 국가가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포장마차도 다 개인적 사유가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적 소유는 절대 보장 안 합니다. 물론 뭐 냉장고 이런 건 하지만 돈을 버는 모든 수단은 절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땅, 뭐 기계, 기관사. 내가 깜짝 놀랐어. 완전히 사회주의 마크스가 자본론에서 이게 그대로 하고 있어. 쿠바보다 훨씬 심해 원칙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중국은 반절 자본주의고. 중국,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이런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사회주의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되고 오늘 시간 없으니까 왜 아인슈타인 헬렌 켈러가 물론 북한 같은 사회주의는 아니었지만 사회주의 기본 원리는 있는 거거든. 사적 수요를 없애는 거. 사실 루소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루소 논문을 보면 사적 수요를 철폐해야 된다고 그랬어. 물론 루소는 조그마한 사적 수요는 보장해 주되 국가기관산업 그다음에 뭐 수도 뭐 이런 거 다 은행. 아 우리는 알아도 은행이 옛날 국유화돼 있었어. 1997년 국가 부도 나기 전까지 국민은행 다 국가 거 있어요. 아 금융기관은 국가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원래. 97년 부도 나고 나서 외국 놈들한테 다 넘어갔지. 지금은 이제 은행이 완전히 금융 투기 자본주의로 하는 아주 최정점에서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버렸지. 어쨌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시장경제고 자유는 운동이 뭐 독점화 경향, 독점에 대해서는 이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반대를 했지만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차단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독점이 더 심화돼. 위선적인 이론이야 어떻게 보면. 시장 과정에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되 경쟁 조건을 유지하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근데 신자유주의 와가지고 공정거래법이 강화돼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완전 개판이지. 그래서 공정거래법을 지금 다시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론은 그랬어. 이론은 독점화 경향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자들은 반대해야 된다 그랬다. 근데 실제 실체는 그렇게 안 됐지. 뭐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제 이 제목을 맨 위에 제목을 보면 신자유주의 내가 처음에 나갈 때 제목에 그 얘기는 없네. 여러분들 그 교환에 이걸 내가 썼는데 얘기는 빠져있구만. 남미 지도자들 중에서 브라질 대통령 룰라
그다음에 저 볼리비아 모랄레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차베스. 아까 얘기한 게 차베스다. 내가 차베스 만나러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차베스 만나러 갔었어. 차베스는 못 만나고 국회의장까지 만나고 그랬는데 5박 6일 동안 차로 갔지. 내 눈으로 가서 직접 봤어.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거. 차베스에 대해서 왜곡된 게 너무 많아. 지금 뭐 베네수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남미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죠. 어쨌든 이 남미 지도자들이 이 미국 언론이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데 요 미국의 유명한 올리버 스톤이라는 미국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이 사람이 이제 플래툰도 아마 만든 그 월남전의 반평화적이고 반인륜적인 걸 폭로한 플래툰이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올리버 스톤이 맞을 거야. 이 올리버 스톤이라는 사람이 남미의 지도자들 갖다가 미국 언론에서 미국말 안 듣는다고 독재자라고 그랬거든. 그게 아니라고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도 신자유주의에 다 반대했지. 그러다 보니까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이 일어난 이 나라들은 피해를 적게 받았어. 우리나라만 피해를 많이 받았지.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한 게 미국에서는 레이건오믹스다. 레이건 대통령. 1981년부터 89년. 이 사람이 8년간 대통령 취임을 했거든. 그래서 핵심적으로 레이건오믹스 핵심은 시장 근본주의, 자유기업주의, 성장지상주의. 그래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기업 자율성 보장하고 사회복지 축소. 내가 아까 얘들이 쭉 나타나고. 밀터 프린더만 시카고 대학 이 사람이 대표적인 경제. 그래서 레이건이 취임하자마자 항공산업도 조합은 1만 2천 명을 해고시켜버렸어요. 고금리로 물가를 잡는다고. 또 감세는 1981년 5년간 $7,500 감세를 했어. 근데 재밌는 건 레이건이 국방비를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국방비를. 가지고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말이야 복지한다고 말이야 그러다가지고 딸마다 국가 곳간이 말이야 털어가지고 재정이 적다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오히려 레이건 때 와가지고 처음에는 재정 적자가 좀 됐는데 국방비로 나가버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인플레도 안 잡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 버렸어. 그게 이제 레이건오믹스의 한계였다. 그래서 유럽에 비해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거의 없던 미국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복지비도 축소해 버렸다. 그래서 1% 고소득자는 과거에 비해서 세금이 14% 더 깎아주고 10% 저소득층은 28% 세금을 더 걷었어. 이게 신자유주의 정체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어. 그래서 20년 동안 국민들은 소득 1% 증가했는데 고소득층은 4배를 증가했다. 미국 군산복합제 이 구조적인 논리에 가지고 국방비가 들어가지고 재정적자가 다 늘어났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내가 안 할 수 없는데 지금도 70여 개 국가에 미국 군사기지가 67개가 있어.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수도 워싱턴 미국 제2경제 수도 뉴욕은 외국군으로부터 침략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테러만 당했지 뉴욕 중동 사람들한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을 누가 침략해가지고 워싱턴 뉴욕을 공격한 적 있냐고.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놈들이 히로코 먹고 핵 돌아가지고 하와이 한번 쳤다가 원자폭탄 맞고 한국 해버렸지. 미국이란 나라는 군사력도 막강하고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야. 그런데 왜 이렇게 군인이 많아? 왜 이렇게 국방비는 많고? 왜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미국을 많이 파견해놨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있나?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어? 북한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자본주의는 안정적이야. 왜 많은 군인들을 다른 나라에 파견하고 있어? 다른 나라 군사적 주권을 미국 군사가 장악하고 있냐고. 영년 여러분들 금방 이해했을 거야. 군사적 주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주권이야. 힘이잖아, 힘. 국가 대 국가 관계에 있어서 법이 지금 있어? 국제법? 그 종이 쪼가리지. UN? 그 안전보상에 강대국이 다 차지해서 갖고 놀고 있는 거. 지금 21세기 현재에 있어서 국가는 중요한 거야. 2008년 미국이 금융공황이 일어나고 나라별로 공황이 일어나잖아. 나라별. 똑같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야. 올림픽 때 나라가
나라끼리 경쟁이 흔들어. 지금 경제도 마찬가지야. 무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세계화가 됐지만 국적은 오히려 자본은 국적은 강화되고 있다는 걸 잘 봐야 돼요. 자본은 전 세계로 투기자본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자본은 국적은 강화되고 있다. 미국도 미국 은행 이사하려면 미국 국적이 아니면 안 돼. 근데 대한민국 은행 이사는 대한민국 국적 아니도 돼. 그게 97년 IMF 체제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성공시킨 거라고. 다시 강조하면 21세기 현재에 와서도 국가 대 국가의 모든 관계를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다. 오직 뭔만이야? 힘밖에 없다. 힘밖에 없다. 미국, 이라크 쳐들어가면 돼. 이라크에 핵도 있고 말이야. 위험은 무기가 먹고 대량 살상 무기가 많다고 주장하고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을 죽여버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 하나도 없었어. 그런 일이 뭐 80년대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어쨌든 국가 대 21세기 현재 국가 대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공정과 정의는 없다. 힘밖에 없다. 이걸 냉정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잖아. 일본 애들 막 그러잖아. 지구들 뭐 지구들 좋은 고가 전자 뭐야 반도체 그 뭐 수출 안 한다고 그러고 뭐 하여간 마음이야 마음. 인류 양심으로 뭐 규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웃기는 얘기야. 힘 앞에는 다 필요하네. 첫째가 군사력, 두 번째가 경제력이야 경제력. 그 군사력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 주권을 간섭하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적 주권을 간섭하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환율도 개입하고 그런 거야. 총체적으로 하지만 꼭 군사력만 가지고 미국은 자기들 경제력 가지고도 같이 하잖아. 지금 미국과 중국 이제 드디어 패권 전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갔어. 이러다 또 콩콩콩 할지 모르겠어.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곤란해. 대한민국은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고 또 북한을 상대로 미국과 동맹하고 있고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정신탈퇴가 됐어요. 독립할 때가 된 거야. 우리가 진짜 독립할 때가 된 거야. 중국 아니면 못 사는데 미국 말 계속 들을 거야? 언제까지 사드 같은 거 갖다 놓을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얘기는 다 먹이라고 하고 어쨌든 미국이 이 군산복합체 첫째 무기 팔아먹으려고 어쨌든 미국은 이 군산복합체 때문에 재정적자가 많다는 걸 이해를 해줘. 돈 버는 것보다 뺏기는 게 많다. 미국은 무기 팔아먹고 사는 나라다. 무기 팔아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해야지. 전쟁 안 하더라도 항상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긴장 상황이 유지가 돼야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군사적 긴장 상황이 유지가 돼야지. 그래야 미국이 팔아먹지. 박근혜 대통령 때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무기 수입하는 1등 국가였어. 1등 국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세지면 세질수록 춤추는 사람은 누구야? 미국에서 무기 만드는 군산복합체다. 비가 오면 춤추는 사람 누구야? 우산 장수고. 비가 안 오면 좋아하는 사람 지심 장수고. 그게 존재와 의식을 규정한다는 소리야. 지금은 못 속인단 말이야. 거짓이라고. 그것 보고 로마 사람들은 이제 다른 말을 표현했지. 그래서 레이건 취임 시 국가부채가 8천억이었으나 퇴임은 2조 5천억 달러 했던 게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재정 건전화도 다 허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빈부격차만 심해지고 자본주의 나쁜 것만 더 늘어나게 됐다. 이 존 퍼킨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쓴 책이 경제저격수 고백이야. 경제저격수가 본 거니 미국 대기업과 미국 금융자본을 대신해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가지고 그 나라 경제를 M&A하고 집어먹는 역할을 어쨌든 CIA와 같이 합동해서 불법적으로 집어먹는 역할을 하는 게 경제저격수. 이 존 퍼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역할을 했어. 공부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양심선언으로 쓴 책이 경제저격수 고백이야 고백. 이 책에 보면 미국이 남아메리카 군사독재 정권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다 나와.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두꺼운 책 아니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을 거야. 이 사람 그 책 보면 미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왕성한 레이건 위에 부시가 대통령 될 당시 가장 부유한 400명이 소유한 재산이 1조 달러였는데 6년 후에 6천억 달러가 늘었고 노동자들 실질 소득은 2천 달러 이상 줄었다. 그건 대한민국도 똑같아. 이게 신자유주의 특징이다.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그래서 영국의 대처리즘도 똑같다. 영국도 대처가 수상이 되자마자 탄광 노동조합을 싹 탄압해가지고 수백 명을 구속시켰지. 공기업 민영화하고 공공지출 억제하고 금융 요구금 투자 유치 완전 금융 폐지. 인플레를 잡는 데 성급했으나 고용은 늘지 못했다. 그리고 대처리 때는 저임금이 늘어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젊은 청년들이 퇴폐주의에 빠지고
국가 경제가 부도까지 나고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영국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다. 실업자가 167에서 300만 명 늘어나고 소득세는 줄이고 간접세는 늘어나고 국유기업이었던 통신, 철도, 가스, 수도 다 민영화해버리고 요금 인상하고 비정규직이 생기고 해고자 증가하고 노조 분열시키고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이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이론은 있잖아. 학자들에 의해서 이론은 나오지만 그 이론이 현실화되려면 정치인들이 실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실천적으로 정착이 되고 인류 역사에 확대되기 시작한 게 레이건과 대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 이게 확대 정착이 되면서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로 번져갔다. 케인즈 시대 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케인즈 안 했다고 그랬잖아. 에? 에.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미국과 유럽 애들이 강압적으로 이식을 시켰지. 그게 금융투기자문의 역할이었다고. 금융투기자문의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를 강제적으로 이식시킨 것이다. 그래서 신물경제와 금융경제 심각한 교류현상이 나고 저성장이 말하자면 일상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저성장이 왜 일상화되겠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소비, 개인적인 소비 수요가 없으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저 지금 다 저성장이잖아. 그리고 부가가치를, 가치를 만들어낸 건 제조업과 서비스업인데 금융업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여가치가 안 생기지. 금융업은 여러분들 가치를 이전하는 거야. 은행이 하는 게 뭐요? 이자 먹고 사는 거지. 대출 이자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금융업은 가치를 이전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지. 이러다 보니까 금융업이 한 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또 카지노 자본주의, 컴퓨터로 앞에서 뚜닥거려서 돈 버는 게 커지고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심해 이러면서 저성장 시대가 된 거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가 되니까 유유자본이 늘어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대한민국 대기업들, 대기업에 갖고 있는 현금 보유자산이 450억이라고. 부동자금, 주인을 몰라가지고 투자할 대상을 못 찾아 떠돌아다니는 돈이 750억이라고 그랬잖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돈이 막 늘어나는 거야. 이 돈을 어떻게 이거 투자할 때 놓고 여기서 경제의 금융화가 나온다. 경제 금융. 경제의 금융화는 뭐냐? 금융업이 서비스업, 제조업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경우. 금융 활동이 제조업 서비스 생산 활동보다 더 이익을 낳는 경우,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그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게 경제의 금융화야. 말이 경제의 금융화지 투기 자본주의가 됐다는 거야. 어느 경제학자가 그랬잖아요. 이제 전 세계 자본주의는 카지노 자본주의다. 카지노에서 먹고 사는 거다. 사실 지금 뭐 주식 하는 거나 뭐 파생상품 투자하고 나도 옛날 연구소 소장할 때 이게 정말 이게 금융 투자가 투기가 뭔지 알아보려고 달러를 내가 좀 사본 적 있고 금도 사본 적 있어. 일종 투기로 해본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뭐냐고? 그거 화투식이고 똑같은 거지. 그게 카지노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대부분은 개미들은 다 잃어버리지. 기관 하는 사람도 헤지펀드들이 갖고 돌아버리니까 이런 금융시장이 또 공정하냐? 공정하지는 않아. 엄청난 달러를 갖고 있는 헤지펀드들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갖고 노는 게 되는 거야. 거기에 개미들은 갖다 받쳐주고 손해보고 그러는데 이번에 코로나 생겨가지고 외국 자본 빠져나가지고 주식이 떨어졌을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살린 게 개미들이야. 그건 잘한 거야. 이제는 개미들이 각성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다 벌었다고도만. 요즘 대학생들 주식 투자 많이 한다고 그러더만 내가 지난 시간에 주식 투자할 때 주의점 얘기했지? 주식 투자를 해보는 건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한 100만 원 가지고 해봐. 아르바이트에서 벌어가지고 해보라고. 큰 돈 가지고 절대 하지 말고. 시간만 뺏겨.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동자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성장이 오래 가다 보고 경제의 금융화가 됐다. 근데 이 경제의 금융화를 하는데 주도한 국가가 어디냐? 미국이다. 왜? 제조업이 망해버렸거든. 독일과 일본이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공동화됐어. 거기다가 이제 한국 같은 아시아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제조업 보니까 미국 애들은 이제 제조업이 다 공동화돼가지고 뭐 옷 같은 걸 지들이 뭐로 만들어. 미국 애들 보면 옷 사가지고 하루 입고 버려. 하도 싸니까. 싸게 수출이 되니까. 2008년 미국 금융공황 때 미국 자동차 회사들 다 망해버렸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오바마가 미국 제조업을 살리려고 아주 노력을 했고 지금 클린턴이란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제조업이야, 제조업. 미국 제조업 백인 노동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야. 그걸 지난번에 대통령이 됐거든. 트럼프는 미국 역대 대통령, 아니, 지금 뭐 트럼프도 질적으로는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기 만드는 사람들하고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미국 제조업이 좀 일어나고 있지.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갖 파생산품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의 유명한 천재들이 다 제조업 쪽하고 IT 산업으로 갔는데 지금 미국 유명한 천재들 다 통계학자들 다 미국 뉴욕 월가로 간다. 그래서 이상한 파생산품 만들고 결과적으로 위선과 사기와 기만이 판치게 된 거고 그 결과가 2008년 미국 은행들이 다 망하는 금융공황이었다. 그게 신자유주 최후였다. 그 미국이 주도한 거예요. 제조업을 망하니까 금융으로 돈 벌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왔다. 그래서 미국 2008년 금융공황은 나중에 한 강의 주제로 잡아서 얘기할 거니까 그때 자세히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그림자 구형이 생긴 거다. 공식적인 금융업이 아니라 비공식적 금융업. 어떻게 보면 편법, 불법적인 금융업을 그림자 금융이라는데 미국은 GDP 160%야. 유로존 117%, 일본은 65.4%. 한국도 꽤 많아, 102%. 중국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헤지펀드들이 지금 세계 금융자본주의를 장악하고 있다. 그 사람들 세금도 안 내잖아. 그래서 경제 금융화가 제 21세기 이 경제의 특징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로저 마틴이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 경영대학장인데 인재주도형 경제다, 21세기는. 탤런트 에카나미다 말이야. 이게 여기서 인재는 헤지펀드를 얘기해. 이런 세상이 됐다. 헤지펀드들 돈 버는 게 엄청나잖아. 미국 투자은행들, 임원들 소득이라는 게 엄청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얘기고 조지프 스티글리치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쭉 그 불평등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1900 대공황 때 이 1%가 24%였는데 지금 미국도 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 미국도 이제 중산층 공동화, 계층 간 이동이 일어나 인류들에게 갈 길은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다는 얘기. 우리나라가 똑같아.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 의료보험 빼놓고 이런 거 빼놓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 여러분들 토마 피케티라는 학자 이름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21세기 자본이야. In the 21st Century Capital, 21세기 자본이라고 한 800페이지 되는데 20명 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쓴데 이 사람이 대표 주자고 제일 열심히 20명 학자들 15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유럽 미국 20여 개 국가들의 이 국세청에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15년 동안을 연구한 거야. 유럽에 있는 나라들 300여 년간 자료를 모아가지고 300여 년간 갖고 있던 자료를 모아가지고 20명 학자들 15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해서 불평등이 되는가, 이 불평등 극복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쭉 연구한 거야. 이것만 얘기하고 이 강을 끝냈으면 좋겠다. 1913년에서 48년, 1950년에서 70년, 최상의 10% 부자들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지, 1950년에서 70년, 케인즈 혈대, 케인즈 혈대 30 내지 35% 제일 적잖아. 10% 국민들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35%. 1980년 신자유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2010년까지 45 내지 50%. 거의 15%가 늘었잖아. 2010년은 50%네. 에? 아니, 2012년은 52%. 똑같은 거고. 2012년은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토마 피게트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해서 불평등이 되는 건지,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왜 불평등이 더 심화된 건지, 이 불평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토마 피케티는 지금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변질됐다. 민주주의 정치와 법을 법 이 사법부를 경제가 자본이 통제하고 있다. 자본 독재 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애매하게 느낀 동아일보 탈북자 출신 주성아 기자가 아까 얘기한 북한은 김정일 혼자서 세습 독재하는데 남한 사회는 100명이 세습 독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 쭉 대안. 그래서 토마 피케티 이 사람은 옛날 케인즈 시대 때대로 소득세를 지금 현재 소득세가 30 내지 40%인데 옛날에 거뒀던 대로 70 내지 80% 소득세를 올려야 된다. 투기 자본에 대해서 글로벌 자본세를 거둬야 된다. 토빈세를 거둬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의 신자유주의의 통계는 내가 쭉 아까 지난번 수업 시간에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걸로 오바마 케어 논쟁,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잖아 가지고 오바마가 5천만 명을 순차적으로 의료보장 하려는데 이것도 막 반대를 해야 돼. 지금 아직도 미국은 2, 3천만 명은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강만수, 정운찬이 주장했던 게 쭉 근데 A는 누가 주장했고 B는 누가 지금 쭉 보고 누가 신자유주의고 누가 케인즈주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영국 신자유주의 결과 대학 등록금이 올랐다는 얘기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을 한번 보시고 21세기는 신자유주의랑 그래서 21세기 신자유주의를 더 정확히 하려면 2008년 미국 금융공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고 토론해야 돼. 그건 다음 한 이제 5주 후에나 그 수업이 될 거예요. 오늘 긴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했어요. 꼭 감사문 제출하고 대면 수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수고했습니다.